안녕하세요, 연우입니다. 제가 최근에는 좀 짙은 립에 꽂혀서 이렇게 좀 진한 색감의 립을 좀 자주 바르고 다니는데, 겨울 니트처럼 포근한 느낌이 나는 립 6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글로시한 느낌보다는 약간 인스타 느낌처럼 되게 보송보송한 그런 필터랑 깐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다들 에어리한 발색이 나는 틴트 제품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그럼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니스프리의 무디 로즈 컬러예요. 이렇게 발색을 해보면 되게 맑게 발리는 MLBB 컬러인데, MLBB 중에서도 맑고 좀 분홍기가 더 많이 따뜻하게 도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보면은 겨울에 되게 포근한 느낌으로 바르기 좋은 톤 다운된 핑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딱 봤을 때 그냥 봄 또는 겨울같이 뭔가 살짝 선선한 계절에 바르기 좋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봄웜에서 여름 쿨톤을 걸치는 톤인데 제가 사용했을 때좀 무난하게 따뜻한 느낌으로 도는 것 같아요. 굳이 뽑아보자면은 웜톤 분들한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, 뮤트톤 분들도 되게 화사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컬러입니다. 그리고 롬앤 베리 케이크. 지금 저한테 발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아주 쨍하고 화사한 컬러감으로 올라왔어요. 이 컬러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딸기 레드에서 조금 더 진한 컬러인 것 같고, 굳이 따지자면 레드 컬러에 가깝긴 한데 핑크 톤이랑 다운 컬러가 아주 되게 조화롭게 올라간 듯한 느낌이에요. 저는 이렇게 플립도 예쁘지만 약간 포인트 컬러로 더 화사하게 쨍한 느낌 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겨울에서 봄에 딱 사용하기 좋은 가볍고 맑은 컬러의 레드 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어퓨의 자두자두 졸려. 이 컬러는 정말 미세하게 칠리 컬러가 아주 살짝 들어간 톤이에요. 그래서 웜이랑 쿨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약간 핑크 베이스의 레드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이거 처음 썼을 때딱 생각이 들었던 게, 지금은 제가 좀 풀발색으로 진하게 바르긴 했지만 좀 생얼 컬러처럼 한두 번 살짝 톡톡톡 바르면 진짜 완전 내 본연의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은 발색이 되더라고요. 지금 제 얼굴에 발랐을 때 되게 예쁘게 살짝 톤 다운된 컬러 느낌으로 레드빛이 올라오는데, 이거 괜찮네요. 그리고 롬앤 피즈. 요 피즈는 아마 쿨톤 분들이 좀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, 일단 제가 발랐을 때 굉장히 형광빛이 딱 올라오면서 피부톤이 엄청 엄청 화사해 보여요. 얘는 딱 그런 쿨한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쿨, 핫, 꽃핑크 의 컬러감이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봄웜 분들한테 포인트 컬러로 립 안쪽에 살짝 그라데이션 주기로도 좋은 컬러인 것 같고, 쿨톤 분들도 완전 착 붙는 그런 레드 컬러감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약간 미세하게 그런 자주빛이 살짝 섞여있는 레드 컬러라서 확실히 쿨한 느낌이 좀 많이 나네요. 뭔가 단어로 설명하자면 딱 라즈베리 컬러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레드 컬러입니다. 굉장히 화면에 비친 제 얼굴도 되게 화사해 보이네요. 신기하다. 그리고 머지의 흑미 컬러. 이 흑미는 딸기 톤이 살짝 보이는 딸기 MLBB 같은 느낌이에요. MLBB 톤이기 때문에 되게 따뜻한 느낌이 돌긴 도는데요. 이니스프리 무디로즈랑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조금 더 다홍빛이 돌기 때문에 저는 좀 딸기톤이라고 생각을 하고, 얘가 좀 따뜻한 약간 퍼플빛이 한 방울 들어간 그런 분홍 느낌, 약간 노란빛이 더 돈다면 얘는 좀 확실하게 레드톤이 더 많이 보이는 MLBB의 컬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뭔가 되게 데일리하면서도 좀 무드 있게 바르기 좋은 딸기 MLBB 레드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메이블린 80호 룰러. 얘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포도빛이 좀 들어간 MLBB 컬러예요. 퍼플퍼플한 느낌이 나죠?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히나 여름 뮤트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는 컬러고요.
좀톤 다운된 다크한 느낌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약간의 그런 세미 퍼플립을 찾으셨다면 더 추천을 드리는 컬러입니다. 면을 이렇게 발랐을 때도 되게 끈적임 없이 보송보송하게 남긴 하는데 정말 다만 꼭 하나 아쉬운 점 뽑자면 향이 좀 강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저처럼 이런 진한 바닐라 향이 조금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바를 때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건 향이고 컬러 자체는 굉장히 좀 예쁘게 되게 좀 세련되게 올라오는 컬러예요. 뮤트톤 분들이 가장 잘 어울리실 것 같고 그 다음 여름 쿨톤, 그 다음 봄 웜분들까지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컬러입니다. 되게 예쁘네요. 겨울에 뭔가 머플러랑 했을 때 좀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좀 필터를 깐 듯한 그런 블러 느낌이 나는 6가지 립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. 오늘은 조금 레드톤에 가까운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립은 정말 미세하게 컬러가 달라서 매번 또 새로운 제품들을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제품이 꼭 있었기를 바랍니다. 그럼 저는 이만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. 안녕.